오늘은 이제 제가 따로 주제를 한번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목이 잘해준다는 것의 의미. 그래서 부제목으로 조현병 조울증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렇게 정했는데요. 자, 오늘 강의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일요일 낮 시간 줌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김시우 부원장 에게 이제 상담을 받았던 어머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자녀에게 하녀, 시녀가 되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짧게 이제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 답변의 요지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표현이 잘못되었다. 하녀, 시녀가 되어주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가족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짧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 줌 심화 모임 때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우 부원장의 설명 방식과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저의 이제 불편한 심정을 그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하녀, 시녀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시우 부원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나가서는 이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가족 교육 아버지의 심리적 기능이라고 해서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2시간 10분 분량의 이제 동영상을 올려서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설명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다 봤는데, 그걸 쭉다 보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오늘의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동영상을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시녀, 하녀가 되어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방법이 옳은가? 그다음에 조현병 조울증과 관련된 대상관계 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촛불 배정규의 비판, 그러니까 저의 비판. 그다음에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비유에서의 차이.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점의 차이,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는 가족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잘 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해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저의 권고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치료란 무엇인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나? 어떻게 도와야 하나?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한 저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시녀, 하녀가 되어주라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방법이 옳은가? 자, 그리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녀, 하녀가 되어주라는 표현에 대한 촛불 배정규에, 그러니까 저의 우려. 그래서 이제 조현병 조울증의 경우에 활성기 기간에 또는 회복기 기간에 자녀가 부모를 심하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나아가서 참고 듣기 힘든 욕을 하고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말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가 부모에게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지시하고 집안이 폭군으로 군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녀, 하녀가 되어주라 하는 표현은 위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눈치를 보고
쩔쩔매면서 자녀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지내라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을 정당화해 주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가족들한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서 이 표현에 이제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김시우 부원장이 자신이 이제 올린 그 동영상, 그러니까 가족 교육 해놓고 아버지의 심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서 해명하기를, 자, 비유다, 상징이다, 기억에 잘 남으라고 일부러 매운맛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하면 당사자는 퇴행한다. 의존적이 된다. 어린 시절, 갓난아기 시절로 돌아간다. 그때의 관계를 원한다. 자신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의존 대상에게 쏟아내고 의존 대상이 그것을 비난 없이 전적으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토하고 똥 싸면 치워주고 닦아주고 칭찬해 주었던 갓난아기 시절의 경험에 이거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주어야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받아주지 않으면 분열기제, 편집기제가 작동한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마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존 단계에서 분리개별화를 거쳐서 독립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자관계를 활용해야 한다. 어머니는 의존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가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버지가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자유로워지고 해방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저의 해설이에요. 이 설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 대상관계 이론, 또 우리 김시우 부원장은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현대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현대정신분석 이론 안에 이제 대상관계 이론도 다른 또 있고 다른 이론들도 있고 등등한데, 아무튼 뭐이 대상관계 이론은 모든 것을 관계의 문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조현병 조울증도 관계의 문제로 봅니다. 그 어린 시절에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병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계 맺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병 치료라고 하는 것을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관계 맺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융합 관계, 의존 관계에서 독립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융합 관계, 의존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병하게 되면 퇴행이 되니까 의존적이던 사람이 더욱더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때 이 시점을 재학습의 기회로 삼아서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했던 분리개별화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존적이던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역할 분담을 해서 엄마는 받아주는 역할, 아빠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김시우 부원장이 설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과 관련해서 조현병 조울증하고 관련해서 대상관계 이론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현병 조울증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대상관계 이론은 이제 애들의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시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한살 이전 단계, 그리고 한 살부터 두 살, 세 살까지 단계, 그리고 세 살, 네 살, 다섯 살까지 단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려서부터 어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모자 관계인데, 엄마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인물,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학습해 나가는데, 이제 한 살까지 학습한 그 토대 위에 두 살부터 또 뭔가를 학습하게 되고, 그 토대 위에 또 뭔가를 학습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간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1살 이전의 단계, 가장 초기 이 단계에서 뭔가 학습해야 될게 제대로 학습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전부 다 제대로 잘 뭐가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부실공사죠. 이때 제대로 학습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기가 돼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이 시기로 퇴행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학습이 안된것 때문에 성인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인데, 아무튼 이제 한 살까지는 그러면 뭐를 배워야 되는 단계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에릭슨, 예로서 에릭슨이 이 발달 단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가지고 와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한 살까지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불신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감 대 불신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 다음 단계, 두 살, 세살 때가 한 살, 두 살, 세살때 가면은 뭐를 학습하느냐? 자율성 대 수치감, 회의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익혀야 되는 단계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자꾸 통제를 한다든지 간섭을 하게 되면은 자율성을 못 키우게 돼서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3살 이후 넘어가서 3살, 4살, 5살 때 가면은 주도성 대 죄책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죄책감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신병의 발병, 정신병과 신경증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한살 이전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때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면 그게 나중에 정신병으로 발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살과 세 살, 한살 때, 두살 때, 세살 때, 이때의 과업에서 제대로 뭔가가 잘안 되면 이때가 경계선 장애가 온다. 그 다음에 3살 이후의 단계에서 뭔가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면 이때는 신경증이 오게 된다.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정신병과 신경증의 큰 차이가 뭐냐?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다. 나의 상상과 현실 세계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신경증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와 남이 구분이 된다. 나와 상상과 현실 세계가 구분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 상태, 요때 인간관계를 융합 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곧 엄마고 엄마가 곧 나다. 내 생각이 곧 엄마의 생각이고 엄마의 생각이 곧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 곧 엄마의 감정이고 엄마의 감정이 곧 나의 감정이다. 나와 엄마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것. 나의 공상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망상 같은 경우를 이제 이거로 이제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것인데, 그리고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과 신경증의 사이에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때때로 정신병 상태가 됐다가 한 번씩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정신병 상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덜 받으면 신경증 상태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요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남이 구분될 때도 있고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제 현실과 상상이, 상상과 현실이 구분될 때도 있고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로 보자면 이 정신병적인 상태의 인간관계가 융합 상태라고 보자면, 경계선 상태의 인간관계는 의존 상태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아무튼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독립관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인기에 대해서 발병을 하게 되면 이런 융합 상태나 의존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이때의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때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 되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잘 못, 애하고 관계 형성을 잘 못하게 되면 나중에 돼서 이게 정신병도 되고 경계선도 되고 또 신경증도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병 원인을 부모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세 이전에, 1살 전에, 0세부터 1살까지, 이 1살 이전에 부모가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병이 발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정신병의, 조현병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감 부재다. 그러니까, 엄마를 못 믿고 세상을 못 믿고 이못 믿는 게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조현병의 제일 큰, 아주 큰 문제는 불신이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는 이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전생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든, 또는 뭐 현대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유전을 가지고 집안의 기질로서 설명을 하든 간에, 아무튼 이 애들이 조현병인 친구들은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낯선 환경에 가면 극도로 조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등등 이런 성향이 이제 발동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된다. 안전하다는 게 보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환경에서 잘 지내는데, 안전하다는 게 보증이 안 되면 이 애들은 문제가 생기기 쉽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저하고 대상관계 이론의 큰 차이가, 대상관계 이론은 이것이 아주 어릴 때, 그 대상관계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장처럼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나서 부모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가 뭐가 잘못되면 어려서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이다. 부모와의 학습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기본 가정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장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는데, 가정을 하는데, 저는 백지장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뭐 전생을 믿는 사람들 같으면 전생, 그 수많은 전생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업보라든지 자신의 과업이라든지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생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현대 과학적으로 유전을 동원한다면 유전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절대로 백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자기 애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이 같이 상호작용해서 어려서부터도 관계 형성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건 부모님들의 경험과도 일치하잖아요. 애들마다 첫째도 낳아서 기르고, 둘째도 길러보고, 셋째도 길러보는데, 애들마다 어떤 애는 상당히 태어나 수월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까다로운 애도 있고, 애들마다 아주 갓난아기, 벌써 이미 태어나서 한 달도 안된 갓난아기 때부터도 자신의 색깔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 이 발달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해보면은 아주 어려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도 애들은 기질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기질을 가지고 부모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대상관계 이론도 이 발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발달 심리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발달 심리학은 애들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심리학 학문인데,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대상관계 이론은 발달 심리학하고 관계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애들이 태어나면 이럴 것이다. 6개월까지는 이렇고, 1년까지는 이렇고, 1년 반까지는 이렇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이론을 이제 전개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자, 어찌됐건, 이제 0에서 1세 때 부모가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신병이 발병한다. 그 다음에 또 1에서 3세 때 부모가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통제했기 때문에 또 어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뭐가 잘못, 부모와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발병 원인을 부모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성년기의 모든 문제가 관계 맺기가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이런 융합적 관계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 부모와 의존적 관계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이런 융합적 관계, 의존적 관계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않고 무조건 하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란다든지 이래서 무조건 하고 내 편이 안 되어주고 나를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그때부터 발끈한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나한테 뭘 요구하고 들어오면 발끈한다든지 이제 이래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융합적 관계, 의존적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 대인관계에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열자리, 편집자리, 우울자리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분열자리, 편집자리, 우울자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분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선악 이분법적인 분열, 그리고 편집, 의심하는 것, 그리고 우울해지는 것 이런 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계 맺기를 새로 배워야 한다. 그게 이제 치료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러면 이 대상관계 이론을 비판하는 걸 몇 가지로 이제 비판을 하자면요. 첫 번째 비판이, 저의 첫 번째 비판이 대상관계 이론은 정신질환을 진단에 따라서 위계화한다 하는 거예요. 즉, 제일 심각한 정신질환이 조현병이다. 조현병이 왜? 조현병은 한 살 이전에 문제 때문에 발병하는 거다. 조현병이 제일 심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울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보자면 조현병도 없고 조울증도 없고 이 점점 다 정신병에 속하는데 정신병과 신경증으로 나눌 때 조울증도 정신병에 속하니까 이것도 역시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보다는 경계선 장애가 좀 더 그래도 좀 더 나은 거다. 좀 더 요거는 완전 미성숙한 거고 요건 그것보다 조금 더 성숙된 거고 우울증은 그것보다는 좀 더 성숙된 거고 정상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고 발병하지 않은 정상인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고 우울증이나 신경증이 발병하면 이건 정상인보다도 열등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경계선 장애는 그것보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보다 더 미성숙한 사람 조울증은 경계선보다 더 미성숙한 사람, 조울증보다 조현병은 제일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병에 따라서 이걸 위계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현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신경질 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계화해서 설명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의 이제 첫 번째 비판이고,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은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한 살 이전에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현병이 제일 한 살 이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들은 한 살, 두 살, 세 살 해서 이렇게 발달해가는 이것이 과학적이지 않은 거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땐 천만에요. 이거는 과학과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기들의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한 살 이전에 이렇게 해서 조현병이 발병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지 그래서 조현병이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은 발병 원인을 가족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가족, 즉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가족 본인도 모르게 아주 어린 시절에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잘못 키웠다. 관계 형성을 잘못했다. 애를 잘못 대했다. 그 시기의 애의 욕구에 맞게 애를 잘 대해야 되는데 애의 욕구에 관계없이 부모가 멋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병 원인을 가족 책임으로 돌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이 치료의 초점을 관계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것을 의존적인 관계에서 분리개별화를 통해 독립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치료라고 본다.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의존적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독립적인 사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서 관계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의존 독립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 서양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애가 태어나면서는 백지장으로 태어난다는 이 가정 자체도 서양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의존 독립이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독립이 돼 독립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나의 기대 뭐 나의 이런 거와 관계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나는 나, 남은 남, 이걸 딱 구분할 줄 알고 나의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알고 등등 이런 것인데
아무튼 이 인간관계에서 의존적인 관계를 대단히 말하자면 평가절하 시키고 독립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성인이 되면 독립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도 서양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때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평생을 의존적이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생활 기능 면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나이가 이제 원래 67인데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도 저는 지금까지도 제 손으로 뭐 밥을 해보거나 뭐 뭐를 하거나 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살림을 한 번도 제 손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저는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다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뭐 어떤 면에서 하루하루의 이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집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문제, 빨래 문제, 집안 청소 문제 등등등등 이런 것들. 또 다른 여러 면들도 그런데 제가 잘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렇게 그냥 제 하고 싶어하는 공부에서 이거 가지고 남들한테 강의하는 거, 그리고 이거 가지고 상담하는 거, 이거 빼놓고 나면은 기능적으로 보자면 다른 부분에서는 대단히 취약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이다, 독립이다라고 할 때, 전적인 의존, 전적인 독립,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고, 서로 간에, 아무튼 서로 간에 사람들이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다 서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서양에서는 독립을 대단히 중요시하지만, 동양에서는 이게 가족, 들이 서로 간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등등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무조건 의존적이면 안 된다,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가정이 맞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붙여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치료의 초점을 관계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하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건다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판은 치료의 초점이 과거 경험에 두어지기 쉽다. 과거 회귀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시간에 어린 시절의 경험, 외상적 경험, 상처 등 과거의 일들을 주로 다루게 될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비판으로는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당사자의 편견과 사회의 편견을 정당화해 준다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부모가 잘못해서 발병한다, 가정 내 문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편견을 정당화해 주고 고착화해 준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책임을 집안 문제로 국한시킨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 즉 가정 내의 문제, 집안 문제다라고 국한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대상관계 이론 전반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비판 의식에 대해서 제가 여섯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비판을 했고요. 자, 이제 김시우 부원장의 이야기와 자, 김시우 부원장의 이야기가 꼭 대상관계 이론 전체를 잘 대표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해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 김시우 부원장은 자기는 뭐 인지행동치료도 공부했다, 뭐도 공부했다, 뭐도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시우 부원장이 하는 이야기의 90%가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시우 부원장은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제가 가장 학문적으로 빚지고 있는 학문적으로 가장 많이 공부했던 사람은 칼 로저스와 그리고 윌리엄 A. 앤소니 로저스와 앤소니에 저는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김시우 부원장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이제 서로 비교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적인 비유
요번에 이제 김시우 부원장했던 비유, 하녀 시녀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비유고, 저는 이제 제 강의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한다. 요두 가지가 서로 잘 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비를 지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인식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김시우 부원장이 하녀가 되어줘라, 시녀가 되어줘라, 하녀 시녀가 되어줘라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퇴행했다.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신뢰관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신뢰관계 확립을 위해서 무조건 전적으로 집현이 되어줘라. 하녀 시녀가 되어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인식의 출발점은 뭐냐면, 현재 당사자는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 자기로서도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경험을 하고 있다. 낯선 경험을 하고 있고 좌절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막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부모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모가 편안하게 차분하게 이걸 자기가 불안해서 막 떠는 애를 갖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왕왕 현실적으로는 애가 막 불안해서 방방 뜨면 부모도 같이 불안해서 방방 뜨거나 부모가 더 불안해서 막 난리를 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그 구체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 금지, 비판 금지다. 하녀 시녀가 되어주라는 말에 매우 강력한 그 안에 메시지가 판단 금지, 비판 금지. 저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한다. 이 말에도 기본적으로 판단 금지, 비판 금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김시우 부원장의 경우에는 계속 본인의 이야기나 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서 제가 같지 않다, 같지 않은 걸 자꾸 같다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불편하다. 같다라고 표현하지 마라. 김시우 부원장은 자기 이야기와 제 이야기와 같은데 자기는 그걸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로 하여금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마라. 같지 않은 걸 같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김시우 부원장만 디테일한 게 아니라 나도 디테일하다. 왜 나는 마치 디테일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본인만 디테일하다느냐. 또 본인은 과학적이다. 그럼 나는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냐. 자꾸 그렇게 표현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판단 금지, 비판 금지라고 하는 면에서 보자면 같기 때문에 얼핏 이게 같은 이야기인가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판단 금지, 비판 금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김시우 부원장의 이야기는 그 대상관계 이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시적인 융합 상태라는 거예요. 나나 너나 같다.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다. 이렇기 때문에 판단 금지, 비판 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입장에서는 왜 판단 금지, 비판 금지냐?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너그러운 무관심. 부모 입장에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긍정적 관심을 보여주되 조건 없이 긍정적 관심을 보여주는 그것으로서 당사자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단금지, 비판금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김시우 부원장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린아이로의 퇴행을 허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융합 속에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단금지, 비판금지를 해야 된다. 무조건 집현이 되어줘야 된다. 지를 지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 저는 이제 당사자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적하고 싶어하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당사자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청과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수용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판단과 비판을 금지하고 보류하고 그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이유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즉 사회로 나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김시우 부원장은 협상과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삼자 관계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성을 키우는 부분은 아버지에게 일임한다. 악역은 아버지가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게 당사자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생활하고 잘 지내게 하려고 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부터 진실성에 기반한 대화가 필요하다. 솔직성에 기반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격려해 줘야 된다. 당사자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착하다. 착하다는 이거에 씌어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게 문제니까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잘하게 격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자기 결정권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당사자를 대해 주면 당사자가 사회 속에서 잘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이 하녀 시녀가 되어줘라라는 표현과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한다는 표현이 얼핏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맥락을 살펴보면 서로 그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것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서는 낯선 경험, 당사자의 낯선 경험과 좌절 경험에 대한 이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로는. 자,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관점이 이제 서로 차이가 나는데요. 김시우 부원장의 이 대상관계 이론과 이제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족 관계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1차적으로 가족관계가 잘못이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에서 관계 맺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도 같은 잘못이 자꾸만 반복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2차적으로 사회 속에서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저는 정반대다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회 속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문제다. 애들이 쭉 자라다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일정 시점에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적응이 곤란해지고 등등 하면서부터 애들이 발병하기도 하고 또는 뭐죠, 나중에 대학 다니다가 또는 직장에 취직해서 갈등이 생기면서 발병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사회 속에서의 곤란, 사회 속에서의 적응 곤란, 그것도 대인관계에서의 적응 곤란이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사회 속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래서 사회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힘들어서 가정으로 왔는데, 이때 가족들이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이것을 잘 다독거려 줬으면 문제가 크게 안 번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흔히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 무심해서 잘못 알아차려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이 흔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데 가족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제대로 지지 지원을 못 해주면 당사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고립되거나 또는 자기 방식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고립된 채 이제 지내면서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가족들이 애쓰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등등 이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회 속에서의 대인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건 2차적이다는 거예요. 뭐가 1차적이고 2차적이냐 하는 거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잘 됐으면, 사회 속에서 갈등이 없었으면 가족하고의 갈등은 애초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적이고 2차적인 문제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순서를. 그 다음에 또 병의 원인이라든지 치료와 관련된 가족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가족이 원인 제공자다 하는 것이 가족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재 가족 환자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이때 환자만이 아니라, 환자만 환자가 아니라,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도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다. 왜? 가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족은 앞으로도 여전히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등. 그래서 가족을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가족은 병 치료의 강력한 자원이다. 가족은 환자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지원자이다. 치료자나 상담자가 알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환자에 대한 각종 세세한 정보를 다 갖고 있고 환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환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때 가장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환자를 돕고자 하는 강력한 열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지지자, 지원자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족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족은 치료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잘 기능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잘 기능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대상관계 이론하고는 관점이 다르죠.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가족이 문제가 있다. 가족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가족이 바뀌어야 된다. 가족이 환자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이 이야기고, 제 관점에서는 가족이 환자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사실은 가장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시녀 하녀가 되어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와 관련해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저의 이제 비판, 이런 거를 이제 지금까지 들려드렸고요. 이제 대상관계 이론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 자,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시녀 하녀가 되어주라는 말도 가족들을 보고 잘해줘라, 환자한테 잘, 환자를 잘 대해라, 라는 뜻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앞에서 비유로서 환자가,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가족이 이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잘 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해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 분, 저의 이제 학문적인 스승, 저의 정신적인 스승 두 분입니다. 칼 로저스. 칼 로저스라는 분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87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다음 윌리엄 A. 앤소니. 이분은 1942년에 태어나서 2020년도에, 몇년안 됐죠, 돌아가신 분이고요. 칼 로저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고, 윌리엄 A. 앤소니도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예요. 두분다 미국의 이제 심리학 안에서도 임상 심리학. 제가 이제 심리학 안에서 제 전공이 임상 심리학인데요. 두분다 이제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이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이죠. 그래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세 가지 태도로 상담에 임하라. 그러면 내담자는 반드시 좋아진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쭉 소개해드리는 것도 이세 가지 태도는 상담자만이 갖춰야 되는 태도가 아니라 가족분들이 이세 가지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는 반드시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걸 가지고 대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윌리엄 A. 앤소니는 이제 미국 정신재활 분야에 미국에서도 1960년대, 1950년대까지는 미국도 이제 수용 중심의 치료였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생활하게 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 이제 정신병원을 과감하게 없애가면서 정신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막 퇴원을 시키고 하면서 1960년대, 1970년대에 가니까 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쪽을 이제 그쪽 이론들, 방법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신재활 분야라 해요. 영어로는 Psychiatric Rehabilitation. 그러니까 사회 복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거냐, 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미국의 정신재활 분야에는 크게 양대 거두, 두 1970년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두 파가 있었어요. 한 파가, 한쪽이 이 윌리엄 A. 앤소니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이고, 여기가 이제 윌리엄 A. 앤소니라는 이분은
임상 심리학자인데 보스턴 대학 재활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어요. 보스턴 대학 재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스턴 대학 내에 정신재활센터, 그러니까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면서 자기 뜻을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또 한쪽은 리버만이라고 해서 여긴 정신과 의사인데 행동치료, 나중에는 인지행동치료로 무장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UCLA 의과대학 내에 정신재활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했었고. 근데 이두 사람의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버만은 인지행동치료자예요. 행동치료 또 인지행동치료. 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했던 분이고, 이 앤소니라고 하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정신재활 분야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로저스 학파의 심리 상담자였어요. 그리고 로저스하고 같이 공저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저술을 책을 같이 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철저한 로저스 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조현병, 조울증, 이 사람들의 사회복귀 문제로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정신 속에 계속해서 이 로저스 철학이 그 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로저스 철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로저스도 로저스 철학의 기본 뿌리 바탕은 현상학에 있어요. 현상학.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어떻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각자 각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각자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해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다루지 마라. 각자마다 개별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다. 그 개별성과 고유성을 존중해야 된다. 프로그램이, 공통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없다. 개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무튼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인데 이제 이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고 보스턴 대학 정신재활센터의 창립자이고 사이키아틱 리해빌리테이션 저널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만들어서 보스턴 대학 안에서 발행하던 고 학술지였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힘을 써서 미국 심리학회의 공식적인 학술지가 되도록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이키아틱 리해빌리테이션 저널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되는 그 학술지예요. 1년에 4권 나오고 있죠. 그런 학술지인데, 제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 자료들을 볼 때, 외국 학술지들을 볼때 가장 도움이 되는 학술지라고 제가 소개하는 게이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 저널이에요. 우리 영어가 좀 돼서 외국 자료들, 외국 논문들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고 싶은 분들은 이 잡지를 봐라.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 저널. 여기에 나오는 논문들을 읽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두 분으로부터 이제 두 분의 자료를, 두 분의 자료를 많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잘해준다는 게 뭐냐? 잘해준다는 것의 핵심. 관계 개선의 핵심, 좋은 관계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해다. 이해다. 이해 중에서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가 아니라 공감적 이해.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로저스가 했는 이야기에 진실성이 있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있고 그리고 공감적 이해가 있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대인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는 이 부분이 공감적 이해예요. 사실은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서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바탕, 기본 토대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할때 우리가 공감적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바탕으로 말을 할때 공감적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진실성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바탕으로 나부터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말을, 대화를, 말 표현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감적 이해인데, 공감적 이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진단적 이해와 치료적 이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그리고 공감적 이해거든요. 자,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한 방향에 상대가 했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혼자 속으로만 짐작하는 거예요. 아, 저 말은 저거 글러먹지 않은 말이네. 아, 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자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진 모양이네.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잖아요. 애의 어떤 행동을 보거나 애의 말을 보고 내 혼자 속으로 계속 짐작하잖아요. 말로 표현은 안 하고 내 혼자 속으로만 짐작하면서 이해하는, 요게 진단적 이해예요. 나 혼자 이해하는 거. 자, 그럼 진단적 이해고, 그 다음에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니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 하는 행동을 보고서, 아, 이게 이러네. 제가 이런 것만 좀 고치면 될것 같은데, 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가 이래서 그런 모양이다. 내 나름대로 되면은 내가 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요건 요렇게 하는 게더안 좋겠나? 라든지. 아, 또 보니까, 아, 그건 내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건 이런 거라고 하던데.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지한테 뭔가를 설명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거나,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이게 전부 다 치료적 이해예요. 그래서, 그런데 진단적 이해와 치료적 이해의 공통점은 뭐냐? 판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내가 지를 판단한다.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지보다도. 지는 지보다도 누가 지를 더잘 아느냐? 지보다도 내가 지를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부모가 내가 지를 더 잘한다. 자, 전문가가. 나는 왜?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책을 읽고 공부를 했으니까,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책 읽고 공부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책 읽고 공부했으니까, 니보다 니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내가 더잘 안다. 니의 환청에 대해서 내가 더잘 알고, 니의 망상에 대해서 내가 더잘 알고, 니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니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니보다 더잘 안다. 니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내가 니보다 더잘 안다. 더 잘한다, 내가 니보다 더 잘한다가 기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물어볼 거잖아요, 지한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저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지한테 자꾸 물어볼 텐데, 지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지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 혼자 속으로 짐작하고 내가 아는 게곧 결론이고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한테 자꾸 가르쳐 주려 하는 거예요. 니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니 이거 이렇게 해. 내가 니한테 한수 가르쳐 줄게. 이런 거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요게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판단적인.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내가 자꾸 지를 판단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공감적 이해는 판단하지 않는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가 어떤 행동을 할때 내가 혼자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짐작이 들고, 그 다음에, 아, 그래도 하면, 근데 이게 내가 짐작했는 게 맞나 틀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 지 나름대로 지금 화가 난것 같은데,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자, 지의 말을 어떤 걸 보고서 내가 어떤 짐작이 되고, 짐작이 될때 지한테 말을 돌려주는데,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거야라고 결론으로 내가 아는 것처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이런데, 이게 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판단이 맞나? 나는 니한테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라고 내가 말을 해주면 지가 맞아요라고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에요라고 돌아오기도 하고, 뭐라고 돌아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아, 맞나 보다, 아닌가 보다, 이렇게. 결국 답은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안다는 거예요. 지가 아는 지한테 내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맞는지, 내 짐작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를 지한테 계속 물어보는. 내가 아니까라고 니한테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라, 지한테 내가 니 말을 듣고 니가 이런 것 같다라고 나는 짐작했는데 그게 맞나? 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단적 이해는 한번 오고 마는 거고, 치료적 이해는 한번 와서 그 다음에 가면 그걸로 마는 거고, 공감적 이해는 한번온 거를 내가 보내서 다시 돌려받는 거죠. 요게 공감적 이해예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의 기본 전제는, 나는 니를, 네가 모든 건다 네가 알고 있고, 너 자신에 대한 건 네가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는 끊임없이 네한테 물어서 네가 어떤지를 내가
파악해야지 되겠다. 내가 니에 대해서 파악했다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니한테 다시 물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겠다. 요게 공감적 이해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해준다는 것의 핵심, 관계 개선의 핵심, 좋은 관계의 핵심, 이해다, 공감적 이해다 하는 것인데, 자, 잘해준다는 것의 핵심, 이해가 되지 않는 당사자의 증상과 경험을 가족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하는 거예요. 가족이 당사자를 더잘 이해할수록 당사자를 더잘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잘해준다 하는 것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잘해준다는 것은. 자, 이 부분이 앞에 대상관계 이론하고 비교하자면 뭐냐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 부분에서 신뢰를 이야기했잖아요. 기본 신뢰, 지하고 내하고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융합이 어쩌고 의존이 어쩌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제 인간관계 가장 필수적인 게 이해, 내가 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 내가 니를 도와주려고 할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헛방으로 하면 제대로 관계 맺기도 안 되고, 내 딸은 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지를 제대로, 진짜 제대로 이해할 거냐, 엉터리로 이해할 거냐인데, 진단적 이해와 치료적 이해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의 근거를 책에다가 둔다, 이론에다가 둔다, 등등 이런 거예요.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는 헛방이고, 공감적 이해는 지식의 근거가 뭐냐, 근원이 뭐냐, 바로 지의 경험에 있다는 거예요. 지. 수많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수많은 조현병에 대한 학술서적을 다 읽었어도 소용없어요. 내 앞에 있는 조현병 환자 지에 대한 진리, 뭐가 정답이냐 하는 것은 오직 지가 알고 있는 거지. 수많은 논문에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요거예요. 그래서, 자, 제대로 이해하느냐, 엉터리로 이해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을 붙들고 늘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지를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 지를 붙들고 늘어져서 끊임없이 지한테 질문하고 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를 붙들고 늘어지면 어느 날인가, 아, 그래서 네가 그 말을 했구나. 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구나. 아, 그래서 네가 엄마를 이때까지 그렇게 원망했구나. 아, 그래서 어땠구나. 이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를 붙들고 늘어질 때 비로소 알수 있다. 요 이야기. 이게 진짜 이해고, 이 진짜 이해라는 표현이 공감적 이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만이 진짜 이해다. 진단적 이해와 치료적 이해는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치료자가. 내지는 가족이. 내가 지를 알았다, 이해했다라고 내가 나의 기존의 지식과 나의 기존의 상식과 내가 가진 뭘 가지고 내가 알았다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지, 그거 진짜로 안거 아니다. 그거 헛방, 헛짚은 거다. 이야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현상학이에요. 알 수가 없다. 상대방을, 결코 내가 상대방을, 내가 지가 아닌 다음에 지를 알 수가 없다. 요게 현상학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지를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 이론을 갖고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이론 갖다가 적용하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이론 적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대상관계 이론 가지고 아니라고 자꾸, 대상관계 이론은 공부를 하면 그걸 하나의 참고로 내가 할 뿐이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 적용을, 그거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해서 내가 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는 무조건하고 내가 끊임없이 지를 붙들고 늘어져서 결국은 내가 지 입에서 그래서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그래서 내가 아하하고 지를 붙들고 늘어져서 내가 비로소 내가 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치를 붙들고 늘어져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이해고, 이게 공감적 이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 얼마만큼, 그러니까 내가 치를 얼마만큼 진짜 제대로 아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우리의 관계도 결정되고 내가 치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도 결정된다.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라. 요 이야기, 진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라. 요 이야기죠. 자, 그래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